먼저 우리 치치의 지유 씨, 아지 씨 반갑습니다. 이 팀들은 어떻게 보면 질문만 하면 다 네네 합니다. 아니 그리고 네 할 때 이 발음법이 되게 똑같아요. 네. 지유 씨. 네. 네. 아지 씨. 네. 네. 약간 네. 네와 A의 중간이에요. 그렇죠. 네. 야 잘한다. 이것도 조금 더 어려진 거예요. 그렇죠. 좋은 거예요. 어린 친구들 따라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그래요? 씨. 네. 아주 좋은 거 아니에요. 황당하고 궁금한 여러분의 소중한 황금 제보. 현종민 씨에서 있는데, 현종민. 주소 인천 남구 용현오동입니다. 인천 남구. 제목, 서울 동물원에는 네모 화장실이 있다. 어제 서울 동물원에 갔었습니다. 아이가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에 갔더니 대변을 보고 있는 도중 갑자기 기린이 지나가는 겁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기린은 목이 길지요. 그렇기 때문에 쑥 와서 남들 대변 보는 걸 이제 볼 수도 있겠죠. 사실상 기린이 대변 보는 소대변을 보는 사람을 구경하는 거지. 사람이 동물을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기린한테 일종의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현종민 씨의 제보. 서울 동물원에는 기린을 볼 수 있는 화장실이 있을까? 리얼하게 보여드렸나요? 도움이 되라고. 아, 근데 기린이 되라고. 네, 기린이 이러고 있는데 깜짝 놀란 거죠. 힘을 주는데 앞에 기린이. 아, 요즘 기린 그러니까 작은 기린이 있어요? 모릅니다. 일단 자 잡아주시고 예. 자 감정상의 선택은. 지유 씨만 아예 이런 화장실은 없다, 없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지구상의 포유류 중 가장 긴 목을 가지고 있는 기린. 그런 기린과 제보자 사이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제보자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몰랐어요. 모르고 들어갔다가 우리 아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가 저 친구 진짜 대구대. 용변이 급하다는 아들을 안고 미나게 뛰어들어간 화장실. 우선 급한 불은 껐다고 생각했을 그때 창문 밖에서 그들을 노려보고 있는 기린 두 마리. 여태껏 볼 것이라고는 용변과 신문밖에 없었던 은밀한 자신만의 공간 화장실에 갑자기 기린이 나타나 놀라게 못했다는 제보자. 문이 있잖아요. 화장실 문. 도대체 이들을 훔쳐보았다는 기린을 만날 수 있는 동물원이 어디입니까? 네, 서울 동물원 화장실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가봤을 법한 도심 속 동물의 왕국 서울 동물원. 일반적인 동물 관람은 맹수는 여유롭게 철창 밖에서, 빈다리의 홍학은 낮은 우리 밖에서, 때론 까치발을 들고 매달려야 헤엄치는 물결을 볼 수 있지만 상상을 뛰어넘어 특별한 관람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화장실이 서울동물원 기린관에 있다는 믿지 못할 사실. 은칠한 키에 귀여운 외모로 남녀노소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동물원의 인기 스타 기린. 역시나 많은 관람객들이 보내는 기린에 대한 사랑은 그 어떤 한류 스타 부럽지 않습니다. 오, 그거 봐. 그런 기린을 만나고 관람석 옆으로 멀리 보이는 건물. 이곳이 바로 제보자가 말한 기린이 나타난다는 화장실. 먼저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온 시민들에게 소견을 물어봤습니다. 혹시 화장실 기린 보셨나요? 네, 봤어요. 정말 좋았어요. 그냥 여기 밖에서 보는 것도 다르던데요.
화장실에서 관람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특이하더라고요. 나오는 사람마다 신기하다 말하는 이곳의 특별한 화장실. 그럼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넓고 쾌적한 공간. 내 집처럼 누워도 편안함이 느껴지는 깨끗하고 아늑한 인테리어. 은은한 조명과 자연의 채광이 파스텔 톤의 화장실 내부와 어우러져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화장실에서 기린을 만날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상시처럼 여유롭게 볼일을 보는 실험맨. 바로 그때 이상한 느낌의 고개를 들어보니 진짜 기린이 나타났다. 갈색 반점의 긴 목. 기린이 진짜 보입니다. 볼일도 보고 기린도 보는 일석이조 화장실. 어떻게 만들게 된 것입니까? 서울 동물원 화장실은 지난 2000년도에 완공이 되어서 2001년도에 아름다운 화장실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 화장실은 고객 여러분들께서 볼일을 보시면서 동물을 기린을 볼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그런 화장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동물원이라는 특색에 맞게 자연 친화적으로 지어진 돋보이는 센스의 기린관 화장실. 그런데 잠깐! 기린도 나를 보고 있다? 혹시 밖에서 안이 보이는 건 아닐지 실험맨이 기린의 시선에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밖에서 열심히 훔쳐보는 기린. 아, 다행입니다. 기린이 붙여주는 거울 같은 유리창. 아무리 목이 긴 기린이라도 은밀한 순간은 볼 수 없습니다. 안심하십시오. 화장실 밖 기린은 당신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신문 제보로 채택이 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찾아라 황금. 과연 네, 그렇죠. 기린 말고 맹수 같은 게 와서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되는데, 와서 막 두드려. 네, 두들기고 막 맹수가 와서 막 두들기고. 유전자의 차이는 물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진화해온 남자와 여자. 바로 세상의 사랑과 평화는 바로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남녀간의 서로 다른 생각 차이 때문에 벌어지는 인류 최대의 난제. 여자는 화를 내고 남자는 절대 그 이유를 모르는 인류가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미스터리. 남녀의 연애 심리를 파헤친 민폰. 남자 그리고 여자 지금 시작합니다. 가게에 들어가는 남녀 커플. 그렇죠. 저기요. 저 마음에 안 들어서요. 환불해 주세요. 네, 근데 그때 이 옷 입고 가셔가지고 그 입고 가신 옷은 환불은 안 되거든요. 아니요, 저 입고 간 적 없는데. 누가 봐도 명백한 자기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가 말도 안 되는 심한 억지를 부립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불편하게 지켜보는 남자. 과연 이런 경우 여자들이 바라는 남자의 행동은 무엇일까요?